예, 오늘 리뷰할 모델은 제가 이케아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감히 사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케아 펜델이라고 하는 실제로 시계인데 이게 건전지 그냥 하나로 구동되는 그냥 벽시계인데 엄청 큽니다. 옆에 있는 게그 풀사이즈인 스탠드형 에어컨이고 제키가 175 정도 되는데 얘가 한 재보니까 180은 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시계가 잘 동작하고 밑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꾸며 넣을 수 있거든요. 조립 난이도도 되게 쉬워요. 근데 그 이케아 제품 중에는 제가 처음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사선이 있는 못이 아니고 그냥 쇠 못을 망치로 두들겨서 박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.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붕떠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뒤에서 막 못을 이렇게 딱 박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뒤로 놔뒀는데 가격은 20만 원 좀 세죠. 근데 이게 존재감이 엄청나요. 무슨 옛날 기차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이렇게 집에 딱 하나 있으면은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케아 펜델 동영상은 그러니까 한국에 한정해서 없던데 혹시 살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. 20만 원에 이 정도 악센트 주는 가구를 시계라고 해야 될지 진열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. 포인트가 잘 됩니다. 자, 그럼 옆에 그 에어컨과 비교해 본 샷이고 엄청 크죠? 여기다 뭘 넣을지는 다 여러분 마음이고요. 여긴 피규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. 혹시라도 이 피규어가 탐나서 이걸 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.